오늘은 스턴트 스쿠터의 기본 그라인드 기술인 피블 그라인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홉이나 바니홉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블 그라인드는 가장 기초적인 그라인드이기 때문에 우선 이 상태에서 홉을 뛰면서 바가 공중에 있을 때 이렇게 꺾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피블 그라인드는 홉을 뛰면서 바의 방향을 이렇게 진행 방향 쪽으로 맞춰줘서 이렇게 착지를 해서 밀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면에서 보면 홉을 뛴 다음 공중에서 이렇게 바퀴의 방향이 진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가 꺾여 있어야 그라인드를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홉을 껴서 공중에서 바를 진행 방향 쪽으로 이렇게 꺾어줘야지만 이 방향대로 맞춰줘야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홉을 뛰면서 바를 꺾어주는 진행 방향을 꺾어줘서 그라인드를 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를 꺾지 않으면 이 상태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스쿠터는 진행 방향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게 되겠죠. 그러면 한번 짧게 타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잘못 떴을 때 이렇게 걸리죠. 왜냐하면 바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를 꺾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죠. 처음 연습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정상적으로 발을 꺾었을 때 이렇게 끝까지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공중에서 홉을 뛰자마자 발을 꺾어서 진행 방향으로 맞춰서 눌러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피블 그라인드는 진행 방향으로 공중에서 뛰면서 바를 이렇게 꺾어주는 진행 방향 쪽으로 꺾어주는 게 핵심이고요. 그게 되지 않을 때는 바가 일자로 되면 무조건 돌아가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레지 말고 싱글 레일이나 각진 레일을 탈 때 바의 진행 방향을 신경 쓰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니까 항상 공중에서 뛰자마자 바를 꺾어서 진행 방향으로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최대한 안쪽으로 깊숙이 떼어서 바를 꺾어주도록 연습하면 됩니다. 레일에서 피블 그라인드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넘어지지 않고 피블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레지는 하는 방법은 아까 레지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레일이나 각진 싱글 레일에서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프론트 발이 레일의 가운데를 밟아야 됩니다. 레일의 가운데를 밟지 않고 이렇게 밟거나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무게 중심이 잡히지가 않아서 넘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영상을 잘 타는 선수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다 보면은 가운데를 밟고 있습니다. 레일의 정 가운데를. 이래야지만 균형이 잡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밟을 경우엔 몸의 균형이 쏠려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정확히 그라인드를 할 때는 무조건 어떤 기술이든 가운데를 정확히 밟아줘야지만 그라인드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잘 타는 사람들이야 물론 힘을 좀 줘서 조종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정확히 이 레일 위에서 점프를 해서 닿았을 때 이렇게 발 위치가 레일의 가운데를 밟도록 연습을 해야지만 됩니다. 물론 레지와 좀 다르기 때문에
피블 그라인드를 뛰면서 발을 꺾어주는 동작까지는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발의 위치가 레일의 가운데를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짧게 피블 그라인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발 위치와 핸들, 바가 정확히 이렇게 꺾여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잘못됐을 때, 잘못 뛰었을 때는 바를 돌리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죠. 바를 그래서 정확히 뛸 때는 진행 방향 쪽으로 꺾어줘야지 똑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드 슬라이드도 피블과 큰 차이는 없어요. 정확히 가운데, 면 가운데 이렇게 뛰면 됩니다. 물론 발도 동일하게 보드 슬라이드도 바를 꺾으면서 정확히 이렇게 가운데를 밟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라인드의 기초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